초등학교 때 학교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두드리면서 리듬놀이 같은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리듬악기의 큰 매력에 빠져든 계기가 되었고요. 중학교에서 음악부 활동을 하면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LP판으로 듣던 시절이었죠. 그때 LP판으로부터 들려오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듣고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때 그 팀파니의 울림은 정말 너무나 대단해서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저는 팀파니스트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팀파니를 연주하다 보면은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음악 속에 거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주를 바로바로 준비해야 될때그 음악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그런데 지난 연주가 너무 좋을 때는 대부분이 거기에 머무르고 싶고 또 빠져나오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대부분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음악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유혹들은 정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랑스럽고 즐거웠던 점은 제가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을 창단하고 지금까지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 그저 연주하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KBS 교향악단은 매우 엄격하고 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연주자 모든 분들이 사명감과 자부심 또한 정말 대단했었죠. 그 영향력이 저에게 40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 클래식 연주자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특별하고 훌륭한 교수법은 없고요. 단지 너무 훌륭한 제자가 저에게 온 것뿐이고요. 이것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행운이죠. 아직도 30년 넘은 제자들이 제 곁을 함께 지켜주고 있고, 연주 활동을 같이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저와 30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소중하죠. 그 30년 동안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훌륭한 순간들을 같이 했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3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들을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카로스타키 앙상블은 1989년에 최고의 실력, 그리고 최고의 재능을 가진 단원들로 창단했습니다. 당시에는 타악기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들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요.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단체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카로스타키 앙상블은 고전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매우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 음악에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타악기 창작 음악의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단원들은 33년 동안 매년 40여회 이상의 연주를 통해서 최고의 연주를 보여준 최정상의 타악기 앙상블입니다. 저는 앞으로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장르의 타악기 음악을 개발할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감동의 순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타악기 창작 음악을 발굴하여 세계 속의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을 통해서 한국을 우뚝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팀파니는 저에게 있어서 제 삶의 일부입니다.